전업주부 오경미 씨. 아 차가워. 아니 물이 또 새잖아. 아우 못 살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 최상층에 살고 있는 경미 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누수입니다. 아휴 펜트하우스. 아니 꼭대기층이라고 로얄층이라더니. 아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이 새는 바람에 아예 바구니를 받쳐놓아야 하는 상황. 여보세요. 여기 1504호인데요. 아이고 이번엔 많이 갈라졌네요. 어쩐데요? 어쩌긴 뭘 어째요. 어? 제대로 고쳤어야죠. 관리소장님이 출장 중이시라요. 그리고 우리 집 어떡해요? 지금 여기저기 새서 벽지에 가구까지. 배상해주세요. 누수로 인한 손해가 막심한데요. 과연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할까요? 아니 뭐 이게 지금 물만 새는 게 아니라 벽지에다 가구에다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이렇게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전용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렵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전용 부분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만 쓰는 곳.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집 문은 당연히 전용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집 말고 다 같이 쓰는 곳.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쓰는 놀이터. 그다음에 위에 옥상 같은 경우도 모든 입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거기 누가 혼자 쓰진 않잖아요. 예. 그런 곳을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위에 천장에 물이 새는데 윗집이 있다면 네. 그 윗집 원인으로 물이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윗집의 전용 부분으로 물이 새는 거니까 윗집의 책임을 물어야죠. 아. 그런데 여기 옥상은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공용 부분이니까 예. 그럼 이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래도 관리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예. 예. 예.